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죄송합니다. 설마 10년 만에 폰 바꿨는데 깨졌겠어? 깨졌다. 저기 진짜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화장실이 급해서 저 일단 빨리 화장실만 갔다 올게요. 아유, 어디 가요? 저 지금 진짜 급하거든요. 잠시만. 그냥 도망가려는 거죠? 아니에요. 제발. 안 돼요. 34만 원 주고 가세요. 34만 원이요? 이거 액정 고치는데 34만 6천 원이거든요. 6천 원 제가 낼 테니까 빨리 34만 원 주세요. 제가 지금은 그렇게 많은 돈이 없긴 한데 아무튼 이따 갔다 와서 드릴게요. 야, 안 된다니까요. 어, 저 고릴라. 고릴라? 아이씨, 야! 아, 내 아이폰. 어, 윤주야. 아, 학원이야? 어, 알았어. 어, 엄마, 나 지금 화장실인데. 제주도? 갑자기? 아, 네, 선생님. 제가요, 지금. 네? 고양이가 지금 식중독이요?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네, 네. 네. 아, 망했네. 어, 사람이다. 저기요. 깜짝이야. 아, 남자잖아. 네? 죄송한데요. 그 제가 휴지가 없어서 그런데 혹시 휴지 있으실까요? 아, 그 아니요. 그럼 진짜 죄송한데요. 그 혹시 휴지 좀 사다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기요? 저기요! 저기 혹시 당근? 아, 네. 좀 고생했다. 34만 원 맞죠? 네. 하자 없죠? 아니, 당연하죠. 근데 제가 시간이 지금 많이 없어서. 잘 쓰세요? 저기 요? 아직 확인 못 했는데. 어디 갔지? 어떻게 하면 되겠죠? 뭐지? 왜 한숨을 동시에 쉬지? 드라마처럼. 야, 너 이거 어제 산 거 아니야? 아까 갑자기 어떤 여자애가 쳐서 깨졌어. 그 여자애는? 화장실 급하다면서 튀었어. 어, 뭐 그런 게 다 있냐? 너 왜 그러니? 아, 아까 어떤 여자애한테 맥북을 샀는데 안 켜져.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직거래로 사기를 당한 거야? 예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맥북 주더니 갑자기 돈 들고 튀더라. 괜찮아, 잡히면 죽일 거야. 야, 그 나도 아까 그 화장실에서 어떤 여자애가 그 나한테 휴지를 사달라 그러더라고. 어, 이상했어. 내 아이폰, 내 맥북. 그 여자애! 저기요. 네? 어? 아까... 아, 폰을 깨고 도망가면 어떡해요. 이거 아예 안 켜지잖아요. 이거는 제가 급하게 돈을 구하느라. 그래, 이거는 작년엔 잘 켜졌었는데? 아, 작년까진 잘 켜졌었구나. 에이씨, 빨리 내 폰 물어내요. 34만 원. 됐고, 이거 빨리 환불해줘요. 어, 잠시만요. 내 돈. 아, 진짜 죄송한데요. 제가 돈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네? 아, 여기 제가 넣어놨었거든요. 근데 이게 찢어져가지고 떨어진 것 같은데 어떡하죠? 아, 진짜 어렵네. 지금 장난하시는 거죠? 어? 야, 너 최지 아니야?
누구세요? 나 김석주. 아, 6학년 3반. 뭐야 너? 너 왜 이렇게 컸어? 아, 내가 큰 게 아니라 네가 하나도 안 큰 것 같은데. 야, 그 휴지 너였냐? 이거 너가 사준 거야? 아, 제외에서 기쁜 건 알겠는데. 됐고 돈부터 어떻게 하시죠? 그게 제가 진짜 돈이 아예 없어가지고. 아, 돈이 없으시다. 경찰서에 신고할게요.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말해봐요 빨리. 아, 근데 진짜 제가 지금 가진 돈이 아예 없어요. 어떡하죠? 그, 야, 그냥 이렇게 하자. 뭐야 갑자기? 너 한 달에 용돈 얼마야? 8만 원. 그러면 한 주에 2만 원이니까 각자 만 원씩 34주에 걸쳐서 갚는 걸로 하자. 야, 장난해? 아, 세 폰을 깨진 채로 쓰라고? 난 그냥 필름 붙였어. 얘가 사줄 거야. 야, 네가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한지 모르나 본데 34만 원이 34주 후에도 34만 원일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너는 무슨 화폐 가치가 34주 만에 뭐 어떻게 바뀌냐? 아, 그래도 우리가 무슨 잘못이냐? 아니, 그냥 그렇게 해. 그럼 뭐 어떻게 해. 돈이 없다는데. 넌 어때, 지혜야? 근데 다 주면 내가 쓸 용돈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너희 둘도 알았지? 어. 우리 다 동갑이야. 많이 놔. 아, 내가 매주 만 원씩 34주 동안 진짜 꼭 갚을게. 진짜 한 주라도 늦게 줘봐. 바로 경찰서에 신고한다. 그렇게 난 68만 원의 빚과 세 명의 남사친이 생겼다. 저에겐 세 명의 남사친이 있습니다. 지혜야, 안녕? 진이, 모범생에 잘 웃고 상냥해 보이지만 완전 4차원 또라이예요. 귀엽네. 호태, 무섭게 생겼지만 사실은 마음 따뜻한 또라이예요. 오늘은 더 작네. 진짜 죽는다. 얜 그냥 또라이예요. 피방고? 기말이 코앞인데 PC방 가고 싶냐? 야, 시험 얘기 꺼내지 마. 아, PTSD 올 것 같다. 아, 부정한다고 뭐 시험이 없어지니? 사람이 그렇게 매정해서 쓰나? 분명 얼마 전에 시험 본 것 같은데 왜 또 시험이지? 이건 음모인가? 헛소리 그만하고 따라와. 뭐야, PC방 가는 거야? 아니, 콜. 우리 집 갈 거거든? 아, 여친 사귀고 싶다. 난 여친이고 보고 여사친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딨냐? 웹도 보면 맨날 남자랑 여자랑 친구 잖아. 맞아. 뭐? 얘가 내 남친? 어머, 얘 돌았니? 우리 그냥 친구거든. 이러다가 나 사실 전부터 너 좋아했어. 막 이러다가 다음화 키스 썸네일 딱! 웃긴 게 일리아보다 키스 썸네일 편 조회수가 더 잘 나와. 시청자님도 변태인가 봐. 아, 웹드라마가 사람 망쳐놨네. 야, 너네 그 시즌지 보긴지 그거 좀 그만 봐. 너네 여사친 있잖아. 나 여사친 있어? 진짜? 뭐 어딨어 내 여사친? 여기. 와, 이걸 또 쓰네. 요새 소재 고갈인 거 몰라? 아니, 사실은 이번 시리즈 지금 제 맥북 그만. 페트폭력 멈춰! 멈춰! 내가 니들 여사친 아닌 뭔데? 나무네 오랑우탄 고릴라. 앞으로 아는 척하면 죽는다. 아, 이것도 제타 맥북 그만. 멈춰! 멈춰! 윤주야, 오랜만에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런가? 요즘 맨날 남자애들이랑만 있었잖아. 남자애들? 안녕. 귀엽네. 오늘은 더 작네. 아, 걔네 무슨 사이야? 써? 남친 후보들? 그냥 친구야. 정확히 말하면 채무관계. 에이, 써없는 남녀관계가 어딨냐? 아까도. 뭐 별 사이 아니라니깐 다행이네. 왜? 사실 그게 이걸 너한테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뭔데 뭔데? 요즘 너 어장관리한다고 학교에 소문났거든. 어장관리? 응, 여우라고 꼬리치고 다닌다고. 아니, 신경 쓰지 마. 뭐 다들 부러워서 하는 얘기니까. 아니, 그리고 뭐 어장관리하면 어때? 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거지. 어장관리 아니야, 친구야. 말해줘서 고마워. 아니야. 야, 최지.
왜 그러는데? 얘기 좀 해. 야, 그러니까 네가 어장 관리하고 있다고 소문이 났다고? 아, 니네도 나랑 다니면 안 좋아. 우리가 왜? 나한테 어장 관리나 당하는 애들이고 싶냐? 남이 어떻게 말하든 무슨 상관이야. 우리만 아니면 됐지. 다들 질투가 너무 많네. 그냥 무시해. 다른 사람 시선 신경 쓰면 끝도 없어. 니네한테 별일 아닌지 몰라도 난 신경 쓰인다고. 야! 친구야, 우리 얘기 좀 할까? 나? 여기 너 말고 누가 있냐? 무슨 일인데? 지혜랑 친해? 그 지혜가 어장 관리한다고 소문난 거 알지? 아, 그래? 그래? 너가 제일 잘할 것 같은데.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열심히 찾아봤거든. 근데 그 소문을 타고 가면 결국 다 너한테 닿더라고.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시지. 야, 너가 그러면 진짜 협박하는 것 같다고.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줄래? 지금 내가 소문했다고 말하는 거야? 아니, 꼭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맞아. 야, 좀. 지혜가 시켜? 소문낸 사람 잡아서 조지라고? 태도 변하는 거 보니까 더 맞네. 야, 너 진짜 조지는 게 뭔지 보여줘? 지혜가 시킨 거 아닌데. 걔가 보기보다 마음이 여려서 상처 많이 받은 것 같거든. 그래서? 조금만 자제해 줄래? 내가 했다는 증거 있어? 이게 진짜 이씨. 증거는 없지만 부탁하는 거야. 뭐 그랬다 쳐. 근데 내가 왜 너네 부탁 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 차라리 우리 욕하는 거 어때? 그거 좋네. 지혜가 어장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혜한테 추근된다고 소문내 그냥. 우린 욕먹어도 괜찮으니까. 왜 이렇게까지 안 돼? 친구니까. 어장 관리 아니야, 친구야. 진짜 짜증나. 그 후 소문은 점점 가라앉았다. 좀 말로 할 때 놔라. 야, 너네 지혜 못 봤냐? 지혜가 뭔데? 아, 그 나라는 고릴라. 죽어 그냥. 야, 같이 가. 아니야 진짜로. 야, 진짜 실망이다. 너 한 번만 더 성경을 괴롭히면 가만 안 둔다. 야, 앞으로 성경이랑 우리 앞에 얼쩡거리지 마. 가자. 아니야 얘들아, 오해야. 나 진짜 안 그랬어. 야,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싸움 잘할까? 당연히 나지. 내가 태권도를 군대에서 학원에서 검은 띠까지 땄다고. 태권도는 격투기가 아니라 무도야. 애들 접하려고 만든 무술이 아니라고. 내가 왕년에 마포고 눈빛맨으로 중학교 짱 먹은 거 모르냐? 그건 네 눈빛이 하도 이상하니까 애들이 싸우기도 전에 도망가는 거잖아. 이긴 건 이긴 거지. 유치해 진짜. 야, 태권도 발차기가 얼마나 센데. 맞아 볼 거야? 이 책 다 읽으니까 누구랑 싸워도 질 것 같지가 않다. 맞지 않을까? 콜! 야, 후회하지 마라. 뭐 하냐 너? 길거리 싸움은 템빨이지. 야, 친구끼리 싸우면 안 되지. 싸우지 말자. 폭력 멈춰! 멈춰! 뭐야, 오랜만에 재미 좀 보나. 무슨 일? 야, 섭하다. 우리 같은 반 한 지 한 학기가 다 돼가는데 꼭 무슨 일 있어야만 말해? 평소엔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아, 근데 아까 그 남자애들 뭐야? 남사친? 썸남? 아니면 남친들? 아, 아니. 그냥 또라이들. 뭐야 그게? 아무튼 남친 아니라는 거지? 응. 셋 중에 좋아하는 사람 있어? 아니, 전혀. 강한 부장... 금장? 없어 진짜. 아니면 셋 다 좋아해? 아니라니까. 어떻게 하다가 친해지게 된 거야?
호텔은 갑자기 부딪혀서 핸드폰이 고장났어. 아, 죄송합니다. 어, 저 고릴라. 고릴라? 야! 그리고 석준은 화장실에서 휴지가 없었거든? 죄송한데요. 그 휴지 있으실까요? 아니요. 근데 걔가 휴지를 사다 줬고 진이는 당근마켓 거래를 했는데 맥북이 고장나는 바람에. 그러면 오래전부터 한 명 한 명씩 알게 된 거네? 그거 다 하루에 일어난 일이야. 그 많은 우연이 전부 하루에? 응. 좀 재수가 없던 날이었지. 말도 안 돼. 뭐가? 응? 아니야. 나중에 봐. 지윤아! 씨, 넌 새끼야. 씨. 죄송해요. 제 친구 지윤이랑 뒤통수가 너무 많이 닮아서. 죄송하면 다예요? 핸드폰 또 떨굴 뻔했잖아요. 제가 너무 죄송해서 그런데 밥 사도 될까요? 아니, 괜찮아. 햄버거? 피자? 아니면 치킨? 피자. 가요? 살기? 고시술! 아니, 내가 농구공 따위 맞을 리가 없지. 괜찮아요? 아, 저기! 네. 뭐야 이거? 왜 이래? 뭐야? 여보세요? 아, 진짜 죄송한데요. 제가 휴대폰이 바꿔 들고 간 것 같아서요. 예? 지금 어디세요? 저 여기 버스 정류장 옆이요. 여기요. 옛날에 가보라 좀. 야! 왜? 니네 요즘 얼굴 보기 힘들다? 그래? 우리 어제도 보지 않았나? 야, 어젠 성경이 봤잖아. 아, 맞다. 너네 성경이 어떻게 알아? 아, 그냥 최근에 좀 친해졌어. 셋 다? 응. 너 만났을 때처럼. 엄청난 우연들이 겹쳤달까? 우연? 그 많은 우연이 전부 하루에? 말도 안 돼. 아, 우리 약속 있어서 먼저 간다. 맞아. 응. 빠이. 야! 그거 본다고 나 이길 것 같냐? 야, 스치면 기절이야, 임마. 황천 뜻이. 성경이다! 야, 이거 봐. 오. 콜라. 주인공을 뺏긴 것 같아. 왜 불렀어? 또 그러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야만 만나? 암튼 요즘 기분 어때? 무슨 기분? 너 주인공 뺏긴 기분이잖아. 어? 어떻게 알았지? 응. 네가 항상 부러웠어. 당연한 듯이 모두한테 사랑받는 네가. 나는 악역 같고 너는 주인공 같은 삶이. 무슨 말이야? 너한테만 우연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아? 우연이라니? 불공평하잖아. 악역들은 다 노력하는데 엉망이 되고 주인공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모두한테 사랑받아. 세상에 주인공이랑 악역이 어딨어? 있어. 나 이번에 깨달았거든. 넌 주인공이고 나는 악역이라는 거. 근데 내가 그거 깨부술 거야.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 하는 짓이냐? 너 우리 때리는 것처럼 성경이 때렸지? 우리 때려도 되는데 성경이 때리지 마. 아니야. 갑자기. 갑자기 뭐? 너 아까 그 오한마로 때린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그거 뭔데? 어? 얘들아, 괜찮아. 그냥 사소한 오해가 좀 있었어. 아, 성경아. 아, 너 애가 그렇게 착하면 어떡해. 이런 애 감싸줄 필요 없어.
아니야, 아니야, 진짜로. 야, 진짜 실망이다. 너 한 번만 더 성경을 괴롭히면 가만 안 둔다. 야, 앞으로 성경이랑 우리 앞에 멀쩡거리지 마. 가자. 아니야, 아니야, 얘들아, 오해야. 나 진짜 안 그랬어. 나 아니야! 야! 아, 꿈인가? 야, 너 무슨 꿈을 그렇게 요란하게 꾸냐? 오한마 어쩌고저쩌고. 너 오한마로 뚝배기 깨는 꿈 꿨구나? 그러면 안 돼. 그게 성경이가 나타나서 주인공을 가져가고 너네가... 성경? 주인공? 성경이가 누군데? 우리 학교? 어, 우리 학교였는데 나한테서 너네를 가져갔어. 너 혹시 막 여우 나와서 꼬리치고 그런 꿈 꾼 거야? 엄청난 악역이었나 보네. 야, 너 그러니까 그 곡인지 치든지 그거 좀 그만 보라니까. 야, 나 그냥 하는 말이지. 우리가 가긴 어딜 가냐? 응, 34만 원 다 받을 때까지 절대 안 가. 절대 어디 가지 마. 빨리 내 핸드폰이나 물어내. 됐어, 이제 손 빼. 땀나. 빼. 땀나. 가지 말라고. 아. 있었다니까. 왔냐? 손님한테 왔냐가 뭐냐. 왜 왔냐? 커피 마시러? 니들이? 지금 손님 무시하시는 건가? 그냥 PC방이나 가. 여기서 커피 살 돈이면 얘네 PC방 가서 게임하면서 마실 수 있어. 우리도 커피 즐길 줄 알아. 어떻게 손님을 내쫓냐? 사장님이 보시면 엄청 서운하시겠다. 그래, 시켜. 나는 초코라떼로 한 잔. 나도. 나도. 커피 마시러 왔다며? 아, 커피는 맛 없단 말이야. 밤에 잠도 안 오고. 원래 청소년은 커피 마시면 안 돼. 마음대로 해라. 너 근데 알바 왜 하냐? 용돈 받잖아. 나보다 많지 않아? 매주 2만 원씩 니들한테 뜯기니까 내가 쓸 돈이 없어서. 아, 맞다. 너 이번 주 돈 아직 안 주냐? 너 자꾸 이렇게 되지면 우리 법정에서 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하고 있잖아. 니들이 방해하고 있고. 빨리 돈 받고 싶으면 여기서 방해하지 말고 마시고 빨리 집이나 가. 뭐지? 왜 BGM이 바뀌어? 슬로우도 걸렸는데? 잘 봐봐. 포샷이도 걸렸어. 불길한데? 어서오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원두는 산미 있는 거랑 고소한 거 있는데 어떤 걸로 드릴까요? 산미 있는 걸로 주세요. 네. 왜지? 아직 아무 이벤트가 안 생기는데. 오류 이런 거 아닐까? 아, 또 바람둥이면 내반대. 혹시 지혜? 저 아세요? 나 태연이. 기억 안 나? 우유초 태연이? 응. 너 완전 바뀌었다. 이렇게 만나냐? 거의 주연급 서사인데? 뭐야, 혹시 우리 친구로 추가되는 거 아니야? 너네 잘 알아? 아니. 나도 몰라. 우리 학교인데 왜 몰랐지? 어? 나도 너 못 본 거 같은데? 아, 맞다. 나 이혼할 때 전화 받지? 니들 지혜가 전학생인 거 알고 있었냐? 전혀 1도 몰랐어. 급조한 설정 같은데. 야, 근데 우리 중에 한 명 추가되면 너무 정신없지 않냐? 야, 그나마 너 저번 시즌엔 두 명이었는데 지금은 세 명이잖아. 그럼 우리 중에 한 명이 바뀌는 거 아닐까? 설득력이 있어. 우리 중에 누가 가장 분량이 적지? 나? 친구는? 아는 애 있어?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생겨서. 너 그거 먹고 갈 거야? 어, 너 언제 끝나? 지금 딱 한 시간 정도 남았어. 오랜만에 우리 얘기나 좀 할까? 그래, 그럼. 그럼 저기 앉아 있을게. 어? 얘 왜 빼기야? 아까 걔 누구야? 아, 태연이라고. 초등학교 때 친구. 어? 야, 태연이면 네가 초등학교 때 좋아하던 애 아니야? 아, 맞아. 너네 나 끝날 때까지 있게? 뭐, 그럴까 했는데? 나 끝나고 태연이 보기로 했어. 니들 먼저 가. 갈래 했어, 원래.
가려고 했어? PC방이나 가자. 기다렸는데. 야 그만해. 흑백 옮잖아. 야 그냥 우리끼리 추측한 거지. 설마 바뀌기야 했냐? 그치? 근데 예전에 지혜 걔 많이 좋아했냐? 응? 주변에 시선 따윈 신경 쓰지도 않고 좋아한다! 하면서 들이댔지. 지혜답네. 그래서? 사귀었어? 야 초등학생이 뭘 사귀냐? 그냥 뭐 그러다 끝났지. 지금도 좋아할까? 그럴 수도 있고 적어도 싫어하진 않겠지? 어? 지혜랑 태연이 멀어서 뭘 하는지 하나도 안 들리는데. 나 입모양 보고 읽는 거 할 수 있어. 나 실은 지금도 너 많이 좋아해. 나는 지금이나 너에 대한 마음 변함없어. 아 차였어. 아 그럼 나 좋아하지 않는 거야? 미안. 냉정하다. 간다 간다 간다. 아휴 이럴 줄 알았냐. 왜 이렇게 슬프게 봤냐 쟤. 야 그럴 수도 있지. 원래 사람 마음은 잘 안 바뀌어. 그래 이게 시간을 가지고 좀 천천히 다가가면 어떻게 될 거야. 강하다. 강해져야 돼. 이겨낼 수 있어. 쟤 저러는 거 처음 보네.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나? 뭘? 아 둘이 잘 되게? 아,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가만히 있는 것도 좀 그렇잖아. 진심이냐? 야 쟤네 둘이 잘 돼도 돼? 야 근데 아니 둘이 잘 되는 건데 왜 우리가 직장을 잃을 것 같은 기분이 들지? 뭐 어찌 될까? 그래 난 콜. 콜 가자. 가자 가자 가보자. 친구야 그 안녕. 누구? 아 그 나 석주. 그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아 그래 기억나? 아니 너 아싸였냐? 어떡하지? 쟤는 너 기억 못하는 것 같은데. 아 그 우리 같은 학교에 같은 고2야. 그러니까 친구지. 어 친구 안녕. 근데 너희들이 나한텐 왜? 너 취향이 뭐야? 무슨 취향? 좋아하는 애 취향? 어 나 그런 취향 아닌데. 야 오해하잖아. 어 그러니까 좋아하는 여자 취향 이상형. 그냥 귀엽고 착하고. 어 더 자세하게. 머리 스타일은? 긴 머리? 옷은? 요즘에는 그냥 테니스 스커트에 카라티 입고 그런 단정한 게 좋아. 변태인가? 왜 이렇게 디테일해? 아, 그 또? 체크? 체크 카라티, 테니스 스커트. 색은? 노란색. 오케이. 너 다음 주 월요일 날 시간 돼? 학교 끝나고. 아마도? 그럼 다음 주에 지혜라는 카페에서 봐. 너 안 오면 죽는다. 안 죽어. 꼭 와. 꼭 와라? 예, 가자. 안녕. 안녕. 와야 돼. 뭐야? 또 왜 왔어? 야, 너 당장 머리 풀어. 어? 그리고 이거 입어. 나 알바 중인 거 안 보여? 알바 우리가 할게. 뭐야 요즘? 다 컸네 우리 집. 파이팅. 너 진짜 우리 같은 친구 없다. 너도 왔네? 얘들이 불러서. 음료 두 잔 나왔습니다. 그럼 즐거운 시간 되세요. 뭐야 저거? 아 왜? 좋은 친구들이네. 어서 오세요. 아이스 초콜릿 한 잔 주세요. 아 얼마까지 알아보셨어요? 저희 초콜릿가 시가거든요 시가. 네? 지금 12,000원이요.
주문하신 초코라떼 나왔습니다. 이거 초코우유 아닌가요? 초코라떼가? 초코우유입니다. 고객님. 아, 네. 오늘 뭐하냐? 뭐야? 벌써 끝? 혹시 사귀기로 한 거야? 결혼식은 코스로 할 거야? 뷔페로 할 거야? 완전 지들끼리 푹 치고 장구치고 꽹갈까지 쳤네. 야, 그럼 그때 무슨 말 한 건데? 그때? 너 아직 팝판 15회? 가끔? 근데 오메가 웹폰 잡고 잘 안 해. 어떻게 잡았어? 전원 랩 130에 마도시츠로 맞췄지. 와, 전원 말랩에 마도시츠. 그 전원 헤어졌는구나. 너 랩 몇인데? 아, 굳이. 마도시츠도 하나밖에 없어. 너 이제부터 시작이네. 너 지금까지 한 만큼 더 해야 될걸? 입모양을 보고 맞추긴 뭘. 이 정도면 맞는 걸 찾기가 더 어려운 수준인데. 그러네. 또 니들끼리 쓸데없이 쿵짝대면 죽는다. 근데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나 지금은 너 좋아해. 우리 사귀자. 미안. 내가 지금 누구랑 만날 생각이 없어. 나중에 봐. 힘내. 아, 인생 살다 보면 뭐 그럴 때도 있지. 화이팅! 그 뒤로 태연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어서 오세요. 왔냐? 응? 늘 먹던 걸로? 초코라떼 세 잔. 하나 추가. 어? 어떻게 나왔냐 너? 왜 사람을 맘대로 없애냐? 그럼 설마 진짜 4인 체제로 가는 건가? 아니에요 그건. 난 이제 어디까지가 드라마고 어디까지가 현실인지 구분이 안 간다. 어서 오세요. 여기 화장실이 어디? 없어요. 없다고요? 그쪽은 똥 안 싸요? 안 싸요. 세상에 똥 안 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이돌은 똥 안 싸는 거 몰라요? 그쪽은 아이돌이 아니잖아요. 저도 아이돌 못지 않거든요. 이거 뭐야? 아니 이럴 시간에 빨리 나가서 다른 화장실 찾아요. 난 그럴 여유가 없어요 지금. 아, 난 안 될 것 같아요. 아, 내가 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바지를 살 수가 없잖아요. 아, 그 진작에 알려주면 좀 좋아요. 사장님이 절대 알려주지 말랬단 말이에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에? 사람이 지금 똥을 싸기 직전인데 그럼 됩니까? 아무튼 지금 잘 해결했잖아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똥 인심이 좋은 나라라는데 지금 그쪽이 국격을 무너뜨린 거라고요. 어디서 그러는데요? 포브스요. 거긴 별걸 다 순위맵이네. 에? 아니에요. 2200원입니다. 인정머리가 없어서. 여기 앞에 꽂으세요. 결제 되셨습니다. 또 오세요. 먹고 싸고 원숭인가? 저기요. 이거 좀 이상한데요? 제가 다 확인해. 손님, 이거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그, 다 먹으면 어떡해요? 괜찮은데요? 아, 지금 증거인멸하려는 거죠? 아니에요. 손님, 새 거 가지고 오시면 제가 새로 다 드릴게요. 됐거든요? 이상한 말 봐요. 어서 오세요. 저기 혹시 진자리님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 완전 팬이에요. 팬이요? 유튜브요. 저 구독자 5명밖에 없는데? 엄마, 아빠, 동생, 정상원. 그리고 저. 제가 다섯 번째 구독자거든요. 근데 실물이 훨씬 귀여우신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50원입니다. 여기요. 네, 결제되셨습니다. 또 오세요. 네. 시작해볼까? 저기 죄송한데. 네? 혹시 와이파이 있을까요? 아이디는 치즈고 비밀번호는 A1부터 9까지요. 감사합니다. 느낌이 쎄한데. 저 죄송한데 혹시 멀티탭 있어요? 아, 네, 저기 휴지 옆에요. 아, 파는 거 말고 여기서 쓰는 거예요. 잠깐만 빌릴 수 있을까요? 네? 저기요, 빨리 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뭐야 저 사람. 혹시 물 있어요? 네, 저 파는 거 말고죠. 네. 어. 인정 머리가 없어. 감사합니다. 아, 저 가져가시면. 어서 오세요. 신분증요. 네? 맥주는 신분증 있어야 구입 가능하십니다. 아니, 저 안 보여요? 보여요. 저 예비군이에요. 네. 그러니까 신분증요. 아니, 청소년 예비군도 있어요? 예비 군복을 입은 청소년일 수 있잖아요. 아, 저 예비군 3년 차인데요. 어느 부대 나오셨는데요? 입포병 여단이요. 특기는요? 포병 특지요. 아, 그 탄젠트 코사인 계산해서 위치 알려주는 그거요? 아, 네. 아, 제가 수포자인데 갑자기 수학여고 써서 당황했다니까요. 아, 힘드셨겠다. 근데 뭐 육군에 포병이 많으니까 보통이죠. 아, 그러니까 신분증요. 에? 아, 지금까지 무슨 얘기한 거예요? 군대 얘기요. 아, 근데 또 신분증 달라는 건 뭔데요? 맥주는 신분증이 있어야 구입 가능하십니다, 손님. 아니, 할아버지가 와도 이렇게 신분증 검사할 거예요? 에이, 융통성 없게 안 하죠. 할아버지를 의장한 청소년이면요? 어떻게 그래요? 자, 봐요. 오버로크 잘 됐네요. 네, 이거 뚫으려고 이름까지 오버로크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제가 손님 성함을 어떻게 알아요? 치즈필름 안 봐요? 그게 뭐예요? 아, 동원훈련 끝나고 시원하게 한잔 하려는데 그냥 파세요. 에? 저기 혹시 죄송한데 여기 화장실. 야, 손호태! 에? 너 여기서 뭐하냐? 나 숙제. 너야말로 군복 입고 여기서 뭐하냐? 아, 그게? 야, 나 진짜 예비군 같지 않냐? 오, 야, 완전 군대 늦게 가서 나이 30에 동원훈련 가는 아저씨 같다. 그치? 심지어 여기 이름도 오버로크까지 했어. 대박. 야, 진짜 같은데? 아, 근데 여기 졸라 어이없어. 술을 안 팔아. 저기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 18이요. 그럼 자리에 두고 갈게요. 또 오지 마세요. 오늘 왜 이렇게 진상이 많아. 손님, 이건 원 플러스 원 상품이어서요. 하나 더 가지고 오시겠어요? 귀찮은데. 그냥 그쪽 먹어요. 그럼 키핑해드릴까요? 일단 어플 받으시고. 그냥 그쪽 먹으라니까. 귀찮게. 아, 네. 자세히 보니까 귀여운데. 네? 야, 번호 좀 줘봐. 아, 번호는 좀. 튕기지 말고. 나 바빠. 튕기는 게 아니라. 그럼 왜 안 주는 건데? 사장님이 손님이랑 그러지 말래서요. 진짜 존나 웃기네. 야, 넌 사장이 사귀라고 하면 사귀냐? 그런 게 아니라. 하, 예쁘다 예쁘다 하니까 지가 존나 예쁜 줄 알지. 네? 야, 너 잠깐 나와봐. 잠깐 나와봐. 왜요? 하, 너 안 나오면 내가 들어간다. 손님,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뭐야 니네 예비군? 손님인데요. 이 새끼들이 미쳤나. 형님이 입이 좀 거치시네. 이 새... 뭐? 다시 말해봐. 미치려면 곱게 미쳐. 뒤지기 싫으면.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가자. 가자. 저기! 저 아르바이트 30분이면 끝나는데 혹시 그때까지만 같이 있어줄 수 있어요? 뭐... 그래요. 저기... 그럼 화장실 한 번만 더 써도 돼요. 그럼 혹시 휴지도 있어요? 갑자기 비가 오네. 지혜한테 연락해놨어. 아 근데 우리랑 동갑이었구나. 어? 그럼 지혜 알아? 지혜? 야 지혜 이한한테 전화 건 설정이야. 아 맞다. 설정? 아니 원래 여기가 그 현실이랑 좀 왔다 갔다 해. 아 이게 비가 오냐 오늘 진짜. 아, 진짜 오는 거. 어? 지혜다! 어? 진짜 잘 어울려. 왔냐? 얘네 왜 이래? 아, 내가 이번 커뮤니티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1등 했거든. 얘네 둘이 합쳐서 곱하기 2한 것보다 내가 훨씬 높아. 이 족밥들. 이 새끼가 이씨. 1등은 100% 사람 좁혀도 돼? 팩트폭력 멈춰! 그게 언제 쪼끈데 아직도 아냐? 너가 그러니까 6%밖에 못 받지. 민영 내가 댓글 집은 제일 많았는데. 매니아층은 내가 제일 많았는데. 아니 근데 별 언급도 없는 저 족밥 새끼가 1등인 거지? 무슨 음모 같은 거 아니야? 설마 댓글 부대 동원해서 투표 조작? 4만 5천 명 투표 중에 77%니까 3만 4천 600 50명을 동원한 거야. 한 명당 만 원씩이라고 해서 3억 4천. 와 어떻게 커뮤니티 투표에 3억 4천을 쓰냐. 나였으면 그 돈으로 페라리 산다. 난 롤스로이스. 3억 4천짜리 롤스로이스가 어딨냐. 그래 그렇게 현실 부정하고 싶겠지. 이 족밥들아. 야 내가 너 죽이면 내가 1위지. 나 안 되겠다 너. 씨, 이 새끼 막아. 어? 놔 임마. 아 둘 다 죽어라. 지 없으니까 하는 얘긴데. 뭔데? 너네 왜 고백 안 해? 무슨 고백? 지혜 좋아한다고. 누가? 너네. 우리 셋? 응. 누가 그래? 뭔 헛소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 좋아한다고 누가 그러냐. 누가 그랬더라? 너희들 뺀 전교생? 와 진짜 어이없네. 아 난 34만원 빚 때문에 같이 다니는 거. 나도. 유치하게 언제까지 그럴래? 전교생 아니 100만 시청자들도 다 알아. 안 그래요? 키 많이 나냐? 엄청. 아니 그럴 리가 없어. 나 완전 섹시 쿨 갈렸는데. 난 본체가 안경이야. 하나도 안 쿨하거든? 안경이 좋아하나 보지. 야, 난 니네가 지혜 좋아하는지 진짜 몰랐다. 누가 할 소리. 넌 언제부터 좋아했냐? 초딩 때부터? 근데 지혜는 우리 셋 중에 누구 제일 좋아할까? 그러고 보니까 지혜가 우리 셋 중에 누굴 특별하게 더 좋아하는 느낌이 없었어. 그렇긴 하지. 그건 셋 다 마음이 없다거나 셋 다한테 마음이 있거나. 야, 나 먼저 간다. 야 어디 가. 아서 가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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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경험 있는 양반이 있어. 경험 있는 놈. 넌 뭐야? 야 그러면 딱 공평하게 가위바위보 하자. 아, 저 공평하게 공평하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가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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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가위보. 아, 야 이걸로 절대 끝 안 나겠다. 야 됐고 셋이 맞짱 떠서 이기는 사람이 먼저 지혜한테 고백하러 가기로 하자. 어 나 콜 콜 들어와. 아유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 그만. 아니 뭔데 참견이야. 너네 지금 투표 주제가 뭐였는지 오해하고 있어. 아 지혜랑 제일 어울리는 남사친. 그러니까 지혜랑 친구로서 어울리는 사람 투표잖아. 아 그럼 오히려 투표율이 높을수록 사귀는 거랑 멀어지는 거네. 그러니까 고백은 진이부터 하면 될 것 같아. 예스!
그게 그러니까 야 이거 보다가 느낀 건데 처음이 제일 불리한 거 아니야? 아 그런 거 같아. 성공할 거 같지도 않고. 그거 이제 깨닫냐? 왜 무슨 할 말? 그러니까 내가 전부터 너를 나를? 추추거리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네. 아 이러다 또 놓딱 걸리는 거 아니야? 좋아하는 물고기가 뭐야? 울어? 아, 넌 광어보다 울어파구나. 더 쫀득쫀득해서 맛있어. 난 광어파인데. 근데 그건 왜? 같이 우럭 먹으러 가자고. 야, 비싸. 나 돈 많아. 너가 매주 만 원씩 주잖아. 네가 쏘겠다고? 그래도 진이는 실패네. 아 솔직히 별 기대도 안 했다 제 성격에. 오다 주웠다. 이 큰 고물? 왜 이렇게 용기가 없냐? 네가 저 상황 대봐. 말이 쉽게 나오나. 고백하는 건 진짜 어려운 것 같아. 그 요새는 카톡으로 고백 많이 하지 않나? 진짜 최악이야 최악. 어? 왜? 누군가랑 사귄다는 게 얼마나 큰일인데 서로 비밀도 공유하고 스킨십도 하고 진심으로 아껴주고 생각하고 어쩌면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는 거잖아? 근데 그런 중요한 일을 톡으로 한다고? 완전 별로. 완전 공감. 진짜? 설마 너 톡으로 고백하려고 했어? 아니 뭐 요새 그렇게 많이 하니까. 아, 암튼 너 가지라고. 아, 야 이걸 어떻게 들고 가? 방에 둘 데도 없어. 야 가지고 온 사람 상의는 생각 안 하냐? 너 어떻게 가 그런 말부터 해. 아니 우다 주웠다며. 그럼 다시 갖다 놔. 아니 그 말을 그대로 믿냐? 야, 이렇게 깨끗한 걸 누가 버려. 아니 이랬다 저랬다 뭐 나한테 어떡하라고. 아니 그러니까 갖다 둘게. 에휴 평소에 센 척만 하지 실전에 약하구만. 네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야 주워한단 말이 뭐가 어렵다 그러냐? 봐 좋아해 좋아한다 좋아했어 얼마나 쉬워. 이게 실전엔 달라요. 이게 속에서는 막 진이야 말해 진이야 말해 하는데 목구멍에서 딱 걸린다니까. 딱 찰까봐 그런 거 아니야? 에이씨 넌 누구한테 고백해본 적 있어? 아니 헐. 야 쓰지? 야 쓰지 마 더. 우리 다시 만난 지 얼마나 됐지? 5월 말쯤 봤으니까 2개월? 생각보다 얼마 안 됐네. 그치? 학교는 다닐만 하냐? 아니 니네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그러네 무슨 일이 없던 날이 없다. 근데 그건 갑자기 왜? 너 좋아하는 사람 있냐? 응. 누구? 엄청 많은데? 뭐 호텔, 진이, 태연이, 윤주. 그리고 너도 좋고. 그런 거 말고. 그럼?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 나 다 진심으로 좋아하는데? 나 할 말 있는데. 나 전학 간다. 어? 야, 너네 석주 전학 가는 거 알았냐? 아니, 전혀. 언제? 다음 주. 어디로? 제주도. 가족이 다 같이 가기로 한 거라서 부모님이 하실 가게 준비도 끝났고. 그럼 전부터 계속 준비했던 거네? 응, 좀 됐지. 이제 못 봐? 쉽지 않겠지?
아, 진짜 못됐다. 미안해. 아니, 간다고 왜 어떻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어. 미안. 안 가면 안 돼? 그것도 미안. 보고 싶을 거야? 그렇게 난 제주도로 이사를 갔고 나의 고등학교 생활은 끝이 났다. 어때? 어울려? 진짜 잘 어울려. 야, 어떻게 맨날 믿냐 너네는. 지금 화나 겠어. 왜 진짜 문제야. 아, 좋은 날 그러네. 왔냐? 아, 이 새끼가 늦어서. 꼭 그렇게 마지막까지 주인공 티를 내고 싶냐? 아, 어떡하냐 그럼. 반차밖에 안 된다는데 꼭 그렇게 정기적 티를 내야겠냐. 은행가 이거 좋아? 막 신나고 그래? 아니, 퇴사하고 싶어. 배부른 새끼. 야, 너 따위 받아준 은행한테 매일 아침마다 절하고 들어가도 모자란데 뭐 퇴사를 해? 이렇게 드립치는 거 보니까 10년 전 생각난다. 그치? 완전 똑같아. 아, 근데 너넨 뭔 결혼식을 여름에 잡냐. 야, 너네라니. 지 남편분 의사신데 다 깊은 뜻이 있으시겠지. 행복하냐? 응. 야, 최재. 응? 좋아했다.